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제 인생의 한 3분의 1은요 온라인 된 상태였거든요. 인생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거의 하지 않고 듬성듬성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철저히 기획해서 또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유튜브 게임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년 전만 하더라도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유튜브 아니면 유튜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거기서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 편집해서 게임 영상을 올린다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반대가 심했죠. 좀 약간 좀 변화무쌍한 사람 같긴 해요. 제가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뚜렷하다기보다는 약간 메타몽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 같아요. 폭력성이 있고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뭐 19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이렇게 되어 있고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정말 제대로 분별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음지에서.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산업이고 그리고 뭐 게임 강국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산업을 굳이 지금 이렇게 죽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서는 심지어 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교육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한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안타깝습니다.